오케이. 틀고 매달 이렇게 쓰자고.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쓰자고. 옆에 이렇게 쓰자고. 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뭐. 그냥 이러면은. 이러면은 그냥. 아유, 이거. 21, 22, 40형. 자, 얘 어떻게 되네? 저 위로 올려가야 돼. 그렇지. 얘도 어차피 1이고, 얘도 어차피 1이면, 얘 대신에 얘로 계산합시다. 그치? 그럼 얘겠네, 맞지? 그래서 54, 2번 되겠다. 됐지? 2번 정답입니다. 어? 누가 안 나오지? 우리, 너 5시 분석이야? 벌써 다 했어? 어. 5시잖아. 어, 5시잖아. 아니, 너 때문에 나도 헷갈렸잖아. 5시인데 2시라 그래. 미친놈아, 여기 왜 놓은 거야? 이 정신나. 꺼져! 저기가, 저기가. 5시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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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뭐, 5시. 5시까지 와. 또라이 아니야? 아, 또라이인가 봐, 진짜. 아이씨, 왜 이렇게 세상에 또라이가 많아? 또라이 왜 다 세상에 너 같은 애들이 많아? 근데 저 어. 또라이가 세상을 볼 거라 생각해요. 아, 네 말은 수업이 5시인데 2시로 착각하는 애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지? 네, 영리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그러네. 어,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말은 뭐 1일 테스트, 오늘 1일 테스트가 있었다는 걸 까먹은 준이 같은 애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지? 어, 그런 말이야? 약간 이제 시간을 초월했죠. 아하. 시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아, 시간을 초월했다. 뭐, 그치, 뭐. 준이야, 세상 좀 잘 바꿔줘. 예. 어. 106번 가겠습니다, 106번. 자, 간다.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그래서 하키스틱 쓰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자, 여기 하키스틱 쓰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돼?
이제 모서리 출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해야 돼. NC0 맞지? 여기 0인 곳에서 또는 NCN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근데 봐봐, 너 둘 다 만족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 친구 누구를 소환하는 거야? 누구를 소환해? 30형을 더하는 거지. 30형을 더해줍니다. 30형을 더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둘 다 늘어났으니까 반만 늘어나게 돼. 84 하고 얘 30형을 2항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쟤를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없는 거 더해가지고 계산해주자. 괜찮겠지? 야 이거 뭐 생각나냐 이거? 뭐 생각나? 그 앞에 있는 그 역삼각존 공식 기억나지? 역삼각존 공식? 자 간다. 역삼각존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얘입니다. 까먹지 말고 출발. 얘가 기준이야. NCR 맞지? 그 얘는 뭐야? NCR 플러스 오른쪽 항상 같으니까 맞지? 얘를 더하면 뭐야? 둘 다 늘어나, 둘 다 늘어나, 이렇게. N 플러스 1C, R 플러스 이렇게 된다. 두 개 더 하면 얘가 될 것이다. 괜찮지? 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이게 몇이야, 이거? 그래서 제일 만족하는 이제 N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네? 뭐 어쩔 수 없네. 야, 그러면은 봐봐. 야, 진짜 방법이 없다, 근데. 이걸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얘를 계산하기 좀 부담되잖아. 다시 한 번. 조합의 식이 몇 개 있다고 했지? 몇 개 있어, 조합식. 계산식이 있어. 맞지? 디딜 쓰는 거. 계산식이 있어. 맞지? 이런 거 어떻게 계산되는 거? OC는 5부터 2개 쓰고 입핵으로 나누세요. 계산식이 있어. 맞지? 그럼 뭐 있어, 이제? 저 배웠잖아. 뭐야? 뭐라 했어? 정의식 있지? 정의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팩토리 알려줬지? 팩토리 뭐였어? NCR은 뭐야? N팩 2-R팩 그리고 R팩 플러스 이렇게 정의식겠지? 자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싫으면 그 대입하는 거지. 자유주의니까. 맞지? 나 적당한 거 대입해. 설마 어려운 거 나오겠냐? 뭘 것 같아? 직관에 생각해서 봐. 한 5나 6 같아요. 5는 아니지 않을까? 45인데 하 이런 지능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런 네 말은 이런 애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지. 네 이렇게 태어날 때가 한 거지. 아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막 상식을 파괴하는 거니까. 야, 야, 그 세상에 살고 싶진 않다. 해보자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좌변 해봐. M팩 그리고 M-5팩 이렇게. 아 근데 정의식 쓰기 귀찮다. 계산식으로 될 것 같은데? 계산식으로 하자. N부터 되겠어. N부터 다섯 개. N-1, N-2, N-3, N-4.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5, 4, 3, 2 써주는 거 이렇게 하죠. 자, 좌변인 겁니다. 자, 우변 갑시다. 우변은 자, N-1부터 다섯 개 쓰는 거니까. N-1, N-2, N-3, 그리고 N-4, 그리고 N-5까지. 야, 존나 힘드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너는 몇으로 나눠? 5팩으로 또 나눠. 그러면은 뭐야 저 5팩이니까 아이씨 그 얘기 쓸게 그냥. 아이씨 개인 사사씨. 하 이게 사람이 무식하면 맞지? 자 또 써 이제 N-부터 6개 써. N-1, 자 N-2, N-3, N-4, N-5, 그리고 N-6 이렇게 써. 이제 됐고 너는 이제 6팩 써. 6팩. 괜찮지? 자 그럼 다 약분 되네. 다 약분 돼. 어떻게 돼? 이거 다 하면 되지? 자 이거 다 쫙 없애 쫙 없애 오팩 쫙 오케이. 자 N 되고 여기는 N-5 남고 더하기 너는 6분의 너는 N-5 N-6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나오지? 2차 방정식 나오니까 N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2가 나온 거야. 두 개 나올 건데 아마도 마치 이 정의 유지지. 이런 애들이 다 우리 정의 알지? NCR에서 이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서로 다른 N 개 중에서 R 개를 뽑는 거니까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아마 이 조건 만족 가능 있을 거야. 그래서 찾아. 뭐 계산 지저분해 가지고 같이 해놓고. 110번 해놓고 110번? 110번? 자, 이번 전개식에서 2차식 한번 꼽아보래, 2차식. 아, 2차식 가보자, 2차식. 자, 간다. 여기는 2차식이 나오지 않지? 그냥 지우고, 이렇게. 자, 여기서 2차식 꼽을게. 2차식 꼽으려면은, 야, 너 0개 뽑고 2개 뽑으면 돼. 너 1개 뽑고도 2개 뽑으면 돼. 맞지? 자, 그럼 이거 한 개만 더 써볼게. 자, x 플러스 1의 대제곱 있지? 자, 여기서는 너를 2개 뽑고 너 2개 뽑으면 돼. 맞지? 여기서는 얘 18개 뽑고 너 2개 뽑으면 2차식이 나와. 자, 출발. 여기는 그러면, 자, EC의 X제곱. 이렇게 된 거죠. X2개니까. 아, 근데, 개수라 그랬지. 개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지우자, 이렇게. 하고 다 나오면 각, 너 하자. 3개 중에 X2개. 근데 X 안 쓸게. 더하기. 너는 4개 중에 X2개. 이렇게.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너는 20개 중에 X2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겠지? 자, 하니까 뭐야? 뭐야? 앞이 늘어나는 조합의 합. 앞만 늘어나네? 둘 다 늘어나. 21, 13. 그래가지고. 너무 쉽다, 그치? 해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가능하겠냐? 야, 빨리 거의 문제를 풀어봐. 99번부터 좀 해봐봐야지. 또. 끝나고 시간 있어? 같이 네 무덤이나 알아보러 가자. 세철 쌤도 우리 준이 별로 좋게 보진 않던데. 그래요?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너를 총살할 예정인데. 왜냐면 세철 쌤 옥션에서 그 총살려고 지금 하고 있어. 조심히 알겠지? 네. 네, 11번에 이런 거 기억나요. 공부했어요. 그게 너의 미래야. 아우란데요. 그 친인 거 아니야? 그 친인 거. 옆에서 다 까먹은 거 아니지? 딱 비슷해? 너 까먹은 거 아니지? 멜로디까지 알려줘. 나 그럼 까먹은 거 아니지? 같이 죽자는 거야. 야, 모르면 빨리 바로 질문해야 돼. 여기서 질문해 그냥. 빨리. 이거는 개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다 체크하고 가야 돼. 저기 나중에 하키 선수 해도 되겠다. 하키 선수 해라.
아빠 넘어가자. 자, 이항계수의 성질 생각합니다. 자, 이항계수. 얘들아, 이항계수가 뭐냐면 그 이항정리, 이항정리가 뭐였어? 이항정리가 뭐였냐? 항 두 개 있는 거 전개하는 방법. 맞지? 까먹지 마. 단어 제목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항정리. 항 두 개 있는 걸 전개하는 방법이야. 야, 그러면 그 계수들 있지, 계수. 조합으로 쓰여진 계수들 있잖아. 뭐 이씨형, 뭐 이씨지 이런 거지. 얘들 뭔가 이제 계수, 이항계수라고 불러. 이항계수. 맞지?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전개 쓸 때 나오는 계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놈들을 우리가 이제 이항계수라고 합니다. 여기 이항계수의 성질을 6개만 암기를 할게. 알겠지? 암기하자. 자, 일단 암기하려면 일단 여기서 출발. 아, 선생님이 만들어 지은 거야. 알겠지? 엄마식이다, 엄마식. 엄마가 우리 다 낳아주셨잖아. 맞지? 그래서 엄마, 이 엄마식한테서 다 증명이 되는 거라서 엄마식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자, 엄마식이야. 너 여기서 엄마식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자, 1 플러스 x의 엔트로 봐봐. 이게 엄마식이거든?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볼게. 자, 전개 시작. nc0x0개. nc1x1개. nc2x2개. nc3x3개. 네. 플러스 ncnxn개. 자, 이게 엄마식이야. 알지? 여기서 다 파생됩니다. 자, 1번부터 시작. 자, 1번. 자, 통칭. 연속합이야. 자, 연속합입니다. 연속합이 뭐냐? 자,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x에다가 1을 대입합시다. 자, 늦게. 자,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여기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 좌변이 2의 n제곱 때. 여기 1 넣었지? x가 다 사라져. 사라져서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cn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지? 야, 글씨 잘 안 보이면은 책상 땡겨와서 봐도 상관없어. 아,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잘 봐. 여기 오른쪽 아래 봐봐. 0, 1, 2, 3, 4, 5, 6, 7, n까지. 오케이. 자, 이 조합을 다 합치면 2의 n제곱 되는 거야. 괜찮겠지? 엄마식에 1 넣으면 된다고. 자, 예시 한번 가보자. 자, 예시. 야,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 딱 보자마자 아, 연속합이구나. 연속합이구나, 맞지? 연속합이니까 몇 제곱? 2의 맞지? 3제곱. 괜찮겠니? 예, 계신데.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대학 가자, 교대학. 야, 수학에서 교대가 뭐라고 그랬어? 교대가 뭐야? 자, 꿀마 교대로 나오는 걸 교대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알겠지? 공차. 혹은 홀수학과 짝수학의 규칙이 다른 걸 우리가 이제 교대라고 해. 근데 교대 국수 다 배우지 않았어, 국수학에서? 알려줬잖아, 교대 국수. 교대 국수 안 배웠어, 처음? 교대국수. 그 안 배웠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안 배웠어? 교대국수. 맞지? 뭐야? 왜 그러나? 새로운 걸 보는 표정이야. 저거 나 새로운 거야? 예? 배웠다고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쌤한테 내가 하시죠. 내가 보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 하나씩 몰라. 교대는 건 아니죠, 교대. 네, 그래서 교대는 다시 한번 수학에서 교대가 뭐냐면 홀수랑 짝수랑의 규칙이 다른 거를 교대라고 해. 네? 뿔마,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것도 규칙이 다르지? 뿔마, 뿔마, 뿔마. 홀수랑 짝수랑 규칙이 다르지? 이런 것들 그래서 교대라고 합니다. 자, 교대 확보할게. 자, 교대 확보할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일단은.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좌변이 0이 됩니다. 하고 봐봐, nc0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저 마지막 넣었으니까 ncn에 마이너스 1에 n제곱 되거든. 야, 봐봐, 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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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면 0이래, 합친이. 되겠지? 아, 증명했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배워요? 외우는 게 아니고
야, 머릿속에서 이게 있으면 돼. 머릿속에서 엄마식을 전개를 해. 그 다음에 조합이 여러 개 나오면 원어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겠어? 어, 그렇게 외우면 다 외울 수 있어. 아, 10만 개 오면 절규 모드고 지금 어떻게 외우냐, 이걸. 아, 나?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홀수학이야, 홀수학. 자, 홀수학은, 자, 봐봐. 어, 이 연속합 있지? 연속합과 교대합 있지? 이 두 개를 빼. 두 개를 빼봐. 알았어? 다시 뭐라고? 너는 연속합과, 알겠지? 연속합과 교대합을 빼는 거야, 이렇게? 연속합과 교대합을 빼면 이렇게 돼. 이 짝수항이 다 없어져, 이렇게. 짝수항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두 개씩 나와. 하나, 좌변끼리 빼면은 2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씩 나와. 자, nc1 더하기 nc3 더하기 10 플러스 nc 마지막 홀수. 자, 마지막 홀수. 마지막 홀수야, 마지막 홀수. 잘 되네. 괜찮지? 야, 두 개 뺀 거다. 야, 뺐어. 야, 그럼 봐봐. 지금 얘가 홀수합이지? 홀수합 봐봐. 오른쪽 아래가 다 홀수로만 되어 있는 애들. 홀수합이라고 하고, 자, 2로 나눠. 2로 나누면, 이게 마이, 얘 n-1제곱 되겠지. 됐지? 자, 홀수합 증명 완료. 자, 예시가자. 3c1 더하기 3c3. 어떻게 한다고? 2에 3-1제곱. 됐지, 됐지? 연속하면서 절반 까라고. 연속하면서. 뭔지 알겠어? 5C1, 5C3, 5C5, 이거 뭐야? 연속합에서 절반 까자고, 이렇게. 괜찮겠어? 네. 오케이. 자, 네 번째 갑니다. 홀수 배웠으면 당연히 짝수 배워야지. 짝수만 남기고 싶어. 대화 좀 굴려. 어떻게 구해? 짝수 좀 반대로 빼요. 연속합이랑 교대합 어떻게? 더해요. 더해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연속합과 교대합을 더하면 이렇게. 연속합과 교대합을 더해봐. 더하면, 좌변이 되면, 좌변이 2의 n제곱 되거든? 아, 좌변이 2의 n제곱 되고, 더하면은, 여기 홀수가 다 뒤져. 맞지? 홀수가 다 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짝수가 두 개씩 남아. 두 개씩 남아, 이렇게. 자,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 플러스 nc 마지막 짝수. 자, 이렇게 2로 나눕니다, 이렇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짝수합 또, 어, 연속합이 절반이야. 야, 혹은 이것도 괜찮아. 야, 봐봐. 야, 연속합이 절반이야. 전체 연속합의, 아니, 홀수합이 연속합의 절반이야. 얘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친 거야, 절반이라고. 그럼 짝수합도 나머지 절반 아니야? 맞지? 어, 이거 상식이다. 자, 4번까지 했습니다. 괜찮지? 전혀 어려운 게 없네. 원래 11개 있어. 11개 있는데 첫 바퀴니까 6개만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 어, 6개. 봐준 거야, 봐준 거. 자, 다음이야. 절반합이야, 절반합. 절반합이야. 자, 절반합은, 잘 봐봐. 자, 예시로 갈게, 얘는. 자, 예시로 증명한다. 야, 5C0이야. 5C1이야. 5C2야. 5C3이야. 5C4야. 5C5야. 너는 연속하니까 이게 5제곱일 거 아니야, 일단. 괜찮지? 절반은 절반, 딱. 딱 절반. 여기까지 몇일 것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랑 얘 어때? 얘랑 얘는 어때? 같지? 얘랑 얘 어때? 같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얘 반씩 나눠 먹겠지. 맞지? 반씩 나눠 먹으면 되지. 2에 5 나누기 2. 맞지? 2에 5제곱 나누기 2. 되겠어? 어, 합 갖다 대서 반씩 나눠 먹으면 되지. 되겠지? 단 조건이 있어야 돼. 조심해. 야, 그러면 개수가 딱 짝수가 돼야 돼. 개수가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여기가 반드시 홀수야. 홀수여야 전체 개수가 짝수가 돼. 왜? 0도 포함해서 세니까. 괜찮겠니? 짝수면은 사이에 가운데 한 개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해요? 짝수는? 아, 그럼 나중에 알려줄게. 응, 나중에 알려줄게. 아, 이렇게. 가운데 딱 찾아, 가운데를 찾아. 가운데를 전체에서 빼. 그리고 2로 나.
아, 그러고 그래요? 네. 꺼져. 야, 그거 봐봐. 야, 여기 이거 찾는 법 알려줄게, 이거 찾는 법. 대박. 야, 2까지가 그럼 절반이거든? 야, 찾는 법. 여기서 1을 빼. 대체. 여기서 1을 빼. 그리고 절반 까면 돼. 그럼 나와. 딱 절반까지가 따로 가. 알지? 5에서 1을 빼고 1을 해야 되는 거. 등차 중앙 찾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닌가? 몰라. 이제 절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야. 자, 6번. 자, 둠기야.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2학년 개수가 끝납니다. 이제 2학년 개수가 끝납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3분의 1이 끝나는 거구나. 빡통이. 야, 교문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여기 끝났으면 이제 다 남자 족밥이야, 이제. 솔직히 족밥은 아니고. 조금 족밥. 조금 족밥. 준이는 아니라는 거야. 한 정훈이 정도 된다는 거야. 이제 알겠지? 맞아. 등비약 갈게. 등비약은, 잘 봐. 저기 X에다가 아무거나 한 거 넣어. 만약에 내가 X에다가 3을 넣었어. 3을 넣었어. 3 넣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4의 N제곱이지. 4의 N제곱이지. 자, 그러면은 NC0 더하기 NC1의 3의 1제곱 더하기 NC2의 3의 제곱 더하기. 땡땡. NC3의 3의 3제곱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CN의 3의 N제곱까지. 괜찮지? 저 모양 봐봐. 어때? 괜찮냐? 여기 3의 0제곱 있다고 치고 등비수예요. 등비수. 이게 등비야. 되겠죠? 자, 이런 놈들. 자, 이런 놈들 나오면은 첫 번째 방법. 자, 등비한 가서 첫 번째 방법. 저 엄마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지를 생각을 해. 괜찮지? 머릿속에 엄마식을 띄워놓고, 어? 뭐 넣으면 얘 되지? 아, X에다가 3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떠올려서 저 X에다가 3 넣어서 4에 N제곱하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겠지? 야, 아니면은, 자, 다시 한 번.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봐봐. 당연한 거잖아. 자, 이항정리. 자, 이항정리. 다시 한 번. 자, 이항정리가 뭐였어? 항 두 개 있는 걸 전개하는 방법. 알지? 자, 전개해봐. 자, NC0. A 1개, B N제곱. 더하기. NC1, A 1개, B N-1개. 더하기. NC2, A 2개, B N-2개.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CN, A N개. 이거였지? 맞지? 야, 그럼 역도 돼야 돼. 항상 공식이라는 건. 야, 이거 보고. 야, 이렇게 가자, 그냥. 뭔 소리야? 봐봐.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얘들. 어?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N개 고르는 상황이네? 얘랑 이 합쳐가지고 N개 고르는 상황이네? 아, A 플러스 B N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냐. 무슨 뭐 어쩌라고 그래서? 봐봐. 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여기. 여기 1이 있는 거야, 1이. 여기 1이 숨겨져 있다고, 1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봐봐. 1이 N-1개 숨겨져 있어, 여기. N-2개 숨겨져 있어. 그게 뭔데? 아, 너. 1이랑 3 합쳐서 N개 고르는 거야. 1이랑 3 합쳐서 N개 고르는 거라고.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 1이랑 3 합쳐가지고 N개 고르는 거야. 역으로 가자고. 해서 여기까지 다 설명했어. 1번부터 6번까지. 자, 빨리. 외워, 빨리. 뭐 외울 거 있냐? 엄마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요. 내가 네 개만 풀게. 네 개. 자, 두 개. 자. 아, 드디어 내일 쉬는 날이구나. 정말 너무 기쁘다. 와, 이번 주는 올해 최고로 힘들었다. 올해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요즘. 내가 계속 널 싫어해. 야, 그럼 그런 얘기 하면 되잖아, 맞지? 아, 맞습니다. 굳이 그런 것들로 선생님 내 줄 안 지났는데 이질을 하면은 야,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어? 약간 깨달음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다 너네 끝나고 알고 뭐야 소독만 좀 먹고 와. 너 소독 좀 해야겠어. 이 세상으로부터 너를 소독하겠어. 자 가자. 야, 야 분자 빨리 분자 빨리 훔쳐가 분자 분자 115번. 아 115번이야? 아 맞다 역시 천이야. 아... 응 천이야. 근데 그런 건 선생님이 좀 실수하면 쪽팔리니까 귓속말로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아, 귓속말로 좀 부탁할게. 야 그치? 또 대놓고 이렇게 해서 아니 115번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 다 들으라는 거잖아 지금. 아니 쟤 아, 앞에 나와야 돼. 앞에? 네. 그치 앞에 나와가지고 샤프 떨어뜨린 척 하면서 샤프 쳐서 아우 샤프 떨어뜨렸네 하면 115번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냐? 아 이래서 천철쌤 제자들은 아주 그냥 진짜 기출쌤 닮아서 그래. 닮았으면은 더 같지. 항상 닮았으면은 이 정도로 끝나지. 어. 니를 황쌤 몰라서 그래 진짜. 야 나 황쌤의 아직 본 모습 못 봤지? 어 화난 건 봤는데. 화난 거 봤어? 아 화난 거 근데 그거 화난 것도 아니야. 아니 막 소리 지르는 거. 아 소리 지르는 거 아직 칠판 안 부셨지? 야 작년에 부신 칠판만 세 개야 주먹 치다가 지철쌤이 몰랐어? 그래요? 어 몰랐구나. 부셔진 의자만 몇 갠데 그래서 제자들한테 의자 던지다가 경찰서도 막 가고 그랬잖아 학생. 아, 전과 있는데 전과? 전과 아 빨간 줄 세 개밖에 없어. 아,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은 아니야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0대를 통째로 날려버렸던 소문이 있었는데 아무튼 너 그러지 말고 아 115번 가자. 무슨 답이야? 짝수합. 짝수합 오케이. 나 짝수합니다. 짝수합 가자. 짝수합은 2에 N승 마이너스 그렇지 N만 쓰죠 그치? 자 봐봐 2에 몇 채우면? 7승 어 다른 데는 몇 채? 8? 그렇지 어 그래 괜찮네? 자 몇 번이야? 또 선이한테 혼나기 전에 제대로 수첩 봐야지. 선이 이거 맞지? 네 어 야, 어? 야, 무슨 답이야? 전체합. 그니까, 그, 엄마식? 연속합? 네. 연속합 맞지? 연속합은 누가 있어야 돼? NC 0도 있어야지. NC 0도 연속하는 건데. NC 0 더하면 몇이야, 너는? 2에. 네. N제곱. 연속합입니다. 맞지? NC 0 더하면. 근데 NC 0 원래 없던 거지. 2항. 이렇게. 2에 N제곱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만족하는 자유수 찾으래. 직계 생각해야 되겠네. 몇이야? 2번, 7. 아, 그렇지, 2번, 오케이. 아, 맞아. 117번. 야, 어? 무슨 합이야? 뭐래? 0부터 49까지 무슨 합이야? 네? 이거 어떻게 연습해? 절반. 어? 절반, 그렇지. 절반까지 왔잖아, 맞지? 봐봐. 99 빼기 1을 2로 나눠봐. 여자 49지. 오케이. 절반까지 갔네. 절반 어떻게 구해? 2에. N 빼기 1. 그래? 그래서 2에 90 펴주고 있는. 좀 써야 돼. 뭐래? 계산해. 아, 왜 계산해? 야, 2에 90 펴주고 어떻게 계산해? 어, 야, 정훈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잖아, 정훈아. 네? 아, 정훈아 그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 알겠지?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아,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진짜. 찬이야 한번 봐줘. 네. 대표고 2학년인데 봐줘. 아 또 내가 또 중재했다 또 둘의 사이. 하, 역시 진짜 착한 선생님. 정훈아 동의하지? 네 일부. 그래 일부 나머지 그 일부의 여섯 건이 좀 궁금하네. 어. 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홀수인 것 개수 찾으래. 집합의 개수 알려줬지? 아, 집합의 개수 어떻게 센다고 했어? 자, 아, 집합의 개수 어떻게 센? 2N승. 어, 집합의 개수 자 1번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원소 보내기 여기 생각했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원소를 보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왜 다 표적들이 항상 새로운 표적이야? 내가 지금 봐봐 전체가 이렇게 있어 1, 2, 3이 이렇게 있어
됐지? 자, 1, 2, 3 있는데 얘 부분 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네.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조건에 부합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1화 너는 여기 갈래? 여기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지? 여기까지야, 먼저. 두 가지. 이한테도 물어봐. 너 여기 갈래? 여기 갈래?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 두 가지. 알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 3한테도 물어봐. 너 여기 갈래? 여기 갈래?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 마다마다 부분집합이 결정될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집합의 개수 쓸 때는 조건에 부합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원소를 보내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한 건 전에 정훈이가 말했던 그래서 2의 n제곱이라는 그냥 공식이 탄생하는 거지 일단. 왜 2의 n제곱인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다음 거 하잖아. 조건이 뭐였어? 자, 분합이 1항이 이렇게 돼요. 자, 집합의 개수는 조합으로 세세요 라고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것의 개수는 케이스가 있지 맞지?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7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9개인 거 이렇게 있다는 거지. 맞지? 자, 이번에 세볼게.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몇 개 있어? 10. 그렇지. 부분집합 주머니에 여기에 들어갈 원소 1개를 정해주는 거. 순서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지. 맞지? 1, 2를 뽑든 2, 1을 뽑든 똑같거든. 맞지? 자, 그럼 3개 뽑는 건 뭔데? 당연히 17이지. 여기에 들어갈 3개 뽑는 거야. 13. 다음 거는 17. 5. 17. 7. 17. 9. 무슨 합? 홀수함. 홀수야. 그렇지. 2에? 10승 마이너스. 그렇죠. 맞지? 연속의 절반. 그래서 2의 부족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자, 거기 잘 붙였다가. 113번부터 문제 쭉 풀어보세요. 레츠고. 준이야 왜 또 왜? 응 왜? 왜요? 어. 지능의 이제 지능의 장애가 또 발생한 것 같은데. 봐봐. 봐봐. 네. 준이야 연속합 이거냐 연속합? 연속합? 응용을 좀 해봐요. 응용 봐봐. 연속합. 봐봐. 자, 30 더하기 31 더하기 32 더하기 33은 뭐야? 43. 또 그 하키스틱이랑 헷갈리네. 하키스틱은 내가 앞이 늘어나는 조합이라고 했지. 아, 네. 아, 이거는 연속합이잖아, 이거 연속합. 봐봐. 0, 1, 2, 3. 연속합. 연속합 공식 뭐라고 그랬어? 2에. 아, 3. 2의 n제곱. 연속합 2의 n제곱 들어가. 네. 자, 반드시 0부터 끝까지 가야 돼. 0부터 끝까지. 봐봐, 없잖아 얘는. 무조건 있잖아. 네. 누가 부족해? 0하고 1. 써. 그럼 이렇게 해. 17. 야, 또. 17. 얘를 써. 또 끝에는 누가 부족해? 17. 17 이렇게 써. 이렇게 다 합치면 몇이야? 근데 이해했죠. 됐지? 그 나머지 이놈들 원래 없던 놈들 다 넘겨. 다 넘겨. 다 넘겨. 넘겨 이렇게. 공식 외워 임마 빨리. 그거 얼마나 된다고? 되겠냐? 네. 또 모르는 거 바로 질문해.
바로 질문해야 돼요? 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오빠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해. 어디 아프냐? 네. 어디 아파? 어지러워. 아 진짜? 어 오빠 갔다 와, 갔다 와. 어지러워? 그것도 그렇게 해도 된다. 다 했어? 그냥 존나 쉽지. 미적이시와 확통이죠. 확통이요. 확통이 훨씬 쉽지. 당연하죠. 몇 배 차이인 것 같아. 체감.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근데 쌤. 어. 삼각함수를 까먹었는데. 어.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있으면. 어. 너무 헷갈려요. 삼각함수 다 까먹었어? 네. 저 계속 앞에 공부 찾아보는데 뭐라고? 다쌤 형식이라 어 하는 거 다 까먹어가지고 아 그거 까먹었다고? 네. 야 그거는 뭐 싸움 풀고 싸움만 기억하면 되잖아. 안 돼요. 아니 앞에 복습을 하세요. 아니 까먹었으면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괜찮네. 아니 되게 웃기겠네. 까먹었으면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꼬장을 줘. 어, 아 저는 까먹었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아, 네, 저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을. 아, 선생님, 또 지금 우리 정현이 앞에 놨으면 또 꼰대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 진짜. 제발 선생님, 안에 있는 꼰대를 자꾸 자극하지 마. 선생님, 꼰대 한번 꼰대로 변하잖아? 장난 없어. 진짜 이 동네에서 적수가 없어. 아직 꼰대 아니세요? 아직 꼰대? 네. 아, 지금은 살짝 그 꼰대 1. 꼰대 1이야. 근데 이제 꼰대 2부터는 진정한 꼰대로 변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가차없어. 살짝 눈에 신기가 건드려진다. 그럼 바로 그냥 꼰대 발사. 그럼 숨도 못 쉬기 시작하지. 쌤, 상미 보고 싶어. 상미 보고 싶어? 네. 당연하다. 네? 상미 저 싫어? 나 안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상미는 네 얘기 한 번도 안 받았어. 아, 너무 어때?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어 이제 뭐 아직 보고 싶지 않지? 우리 형님 정현이 아마 선생님 이름 까먹었을 거야 이제. 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네, 나 10분 해봅시다. 화물 나갑시다 이제.
영생고 맡으시다가 힘들다고 도망가셨어. 영생고? 좋은 점이? 앞에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내가 듣기로 이게 좀 다르네. 아 진짜요? 제가 또 이게 명문의 타이틀을 좀 다나요? 영생고가 싫어서 하기보다는 그 영생고 다니는 누구 한 명이 싫어서 말한다고 한 명은 아닐 텐데. 아니야, 한 명 있어. 꼭 집어서 얘기했던 걸 기억나. 가운데가 준. 자, 이제, 확률 나갑시다. 자, 확률 나갑시다. 은한테 떨어지나. 자, 확률 나갑시다. 확률 나갑시다. 얘들아, 확률은, 뭐, 경우수만 잘하면 뭐, 어려울 게 없어? 이게 세 가지 단어로 나눠질 거, 내가? 세 가지? 확률 배울 거야, 이제? 확률 배울 거야. 그리고 조건부 확률 배울 거야, 조건부.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 배울 거야. 이거 세 개 배우면 이거 끝날 거야. 이제? 세 개 배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하고, 이거 오늘 이거 하고 끝나고, 다음 주에 이거 끝날 것 같아. 그럼 이제 확률까지 끝나서 3분의 2가 끝나지. 그럼 제일 시험 통계 나온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확률의 정의 먼저 가자. 확률의 정의는 대시워, 맞지? 전체분의 부분이야. 전체분의 부분이 되고, 그래서 두 번 세면 돼, 경우수를. 야, 분모를 한번 세면 돼. 그리고 분자를 세면 돼. 해가지고 나누면 나와. 알겠지? 거기 공간 있지? 거기다 공간 있냐? 앞에? 앞에 페이지에 공간 있어? 공간 있어. 여기 공간 없나? 어. 그치? 야, 거기 대충 풀게라. 거기 보고 미안하니까. 간지 공간이야. 자, 용어 한번 배우고 갑시다. 이제 용어. 항상 단원이 시작되면은 용어부터 정의하고 가는 거니까.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졌습니다.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알겠지? 던졌을 때. 홀수의 룸이 나오는 거. 자,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홀수의 룸이 나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얘들아, 주사위 한 개 던졌지? 그러면은 뭐 나올 수 있지? 1년 정도 맞지? 괴를! 얘들아, 괜찮아? 집합으로 표시하기로 약속했어. 자,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괜찮지? 또 우리 이과생이면 표본이라는 말에 좀 익숙해질 것 같아. 익숙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표본이거든, 표본. 예. 이 표본들, 이 어떤 걸 했을 때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이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모았다 라고 해서 이 전체 집합을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모은 공간,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해서 S라고 써서 이게 이제 표본 공간.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겠지?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봐봐. 이 주사위 한 개를 막 던졌지, 맞지? 주사위 한 개 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시행이라고 불러, 시행. 시행. 시행이 이제 영어로 트라이얼. 트라이얼. 시도, 시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야, 이런 거. 뭐 하는 거?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처럼 뭔가 하는 거. 그런 실험 또는 관찰을 우리는 이제 시행이라고 해. 괜찮겠지? 뭔가 시도하는 거나 실험하고 관찰하는 거야. 근데 시행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 두 가지만 좀 외워봐. 근데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연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돼야 돼.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이런 건 시행이 안 돼.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봐봐. 이게 있어, 있어, 있어. 이게 있어, 있어. 자, 예를 들어 던진다. 그럼 앞면과 뒷면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냐. 맞지? 근데 내가 막 이리지랄 하는 거야. 나는 여기가 나오고 싶어. 이 던졌을 때 여기가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살살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아, 물론 이거 내 실수한 거지. 근데 나 의도를 깔아가지고 아이 뭐야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건 시행이 아니야.
그래서 내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 맞지? 그 윷놀이 던질 때도 너도 윷놀이 이렇게 굴려 던져야 되잖아. 알지, 얘들? 굴려 던지면 뭐 잘 나오잖아, 뭐가. 그런 건 시행이 아니라고. 완벽하게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돼야 돼. 이게 시행이야. 알겠지?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됐지?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 야, 그럼 봐봐. 이게 홀세든이 나오잖아, 홀세든. 자, 홀세든이 나왔대? 그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집합으로 표현을 해. 그 내가 만약 너를 A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1, 3, 5, 이렇게. 괜찮겠지? 1, 3, 5. 1, 3, 5. 야, 근데, 얘 있지? 뒤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 사건. 사건이 영어로 뭐야? 이건 이제 우리가 이벤트라고 해, 이벤트. 이벤트야. 알지? 사건은 이벤트거든? 그러니까 뭔가 벌어진 거야. 어떤 결과가 일어난 거야. 알지? 이 시행과 사건을 구분해야 돼. 시행은 그냥 시도를 했지? 얘는 뭔가 벌어졌어. 그거에 의해서 뭔가 벌어지는 거야. 홀수가 나왔거나 짝수가 나왔거나 아니면 동전의 뒷면이 나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야. 알겠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건이야. 근데 얘랑 얘랑 좀 구분을 좀 해야 돼. 이제 엄밀한 정의는, 얘 느낌 알았지? 엄밀한 정의는 그냥 얘 이제 부분집합. 전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해. 엄밀한 정의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마지막 용어는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 사건. 공간 붙여놓으면 쓸게.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 사건은 뭐냐면, 여기 표본 공간 있지? 여기에 있는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 집합으로 만들어낸 거를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다시, 다시. 여기 있는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집합 만드는 거예요. 1, 2, 3, 이런 애들. 알겠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제 근원사건이라고 불러. 알겠지? 근원사건이라고 불러. 나 괜찮겠냐? 좀 구할 수 있겠지? 나 빨리 구해봐. 1번, 2번, 3번 구해봐. 1번, 2번, 3번 구해봐. 네, 그럼 근원 사건 구할게요. 그거 36개 다 써야 되는 거죠? 뭐 개수야. 주사에 한 개 던졌는데. 아, 깜짝이야. 아, 맞고 있어. 자, 구해봐, 원래. 배반 사건은 뭐냐면 사건 끼리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알겠지? 배반 사건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아, A랑 B가 겹치는 게 없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 했어? 이렇게 정훈이랑 준이가 같은 반이잖아, 맞지? 그럼 정훈이랑 준이는 친구 관계 그런 것처럼 어떤 A랑 B가 겹치는 게 없으면 너랑 너는 배반 사건입니다.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 알겠지? 관계를 지칭하는 거구나. 일대 A와 B는 배반 사건입니다. 관계를 지칭하는 거구나. 서로서랑 비슷한 거야. 서로서. 맞지? 서로서 뭐가? 서로서가 뭐야? 서로서가 뭐냐? 공약수가 1분인 두수의 관계지? 그것도 관계를 지칭하는 거야. 2와 3은 서로서잖아. 그런 거잖아.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알겠지? 자, 여섯 번 뭐야, 여섯 번. 여섯 번이 뭐야? C. 그치. 여집합.
이상 문제? 그거 말고 나머지. 그거 나머지, 그거 말고 나머지. A가 만약에 저기서, A가 만약에 이제 1, 3을 하고 돼있어. 1, 3을 하고 돼있으면은 6권은 이거 말고 나머지. 그러면은 A의 6권은 2, 4, 6 되는 거지. 얘 제외한 나머지. 괜찮겠지? 아, 6권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거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아마 여기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이거 한번 구역까지 이거 8번까지 아마 구할 수 있을 건데 사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간단한 집합 문제니까 더 못 풀면 아니겠지 뭐. 못 풀면 이건 뭐 조은아 너 축구 좋아하냐? 아 네 축구 좋아해? 하는 거 좋아하냐? 보는 거 좋아하냐? 보는 거 좋아해. 하는 거 좋아해. 아, 보는 거 어디 편이야? 어디 편이야? 저는 이제 아무런 편도 아니에요. 제일 재미없는 애들 있네. 말하지 마. 나 그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저는 하는 거냐? 팀을 좋아해. 한 팀을 꾸준히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꾸준히 좋아해. 아, 근데 너무 그러면 막 그래줘. 사람이. 아, 그런 거다.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이 색깔이 뚜렷해야지. 근데 스포츠에 막 목숨 모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바로 나야. 형 목숨 걸고 아, 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아서 별로. 아, 나랑 같은 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속이. 네, 다 속이잖아요. 다 속이. 어디 좋아하시나요? 첼시 좋아해. 아, 내 준야 너는? 넌 어디야? 아니, 뭐 안 해. 왜 왜? 맹군. 아, 맹군 너무. 맹군 아니야? 아까 어디야? 아까 말했는데. 아니 이번에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팀 아니야? 슈퍼팀이지요. 창이야 너 축구 좋아하냐? 아니야. 아주? 말고 좋아. 아,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니까 말 걸 수가 없어. 야, 못한 거냐 혹시? 최신. 아니 최신 쪽은 누구야? 대답하게. 야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야 엄마 손잡고 해. 야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알지?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뭐야 이거? A 여집합 이거 한 다음에 B 이거 뭐야? 첫 번? 그럼 별 비치고 써놔 그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차집합에서 A 교집합 여집합은 A 차집합 B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다 네? 외워라 그러면 야 이게 뭐야? 이거 왜? 드물어. 그렇지. 차이가 말하니까 드물어. 연습하고 뭐 할 수 있다? 40%. 아,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괜찮겠지? 그래서 이거 구할 때는 얘 구한 다음에 연습하고 구한다. 그래서 알아서 구해. 그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거 어떻게 해? 네. 얼마나 되었으니까. 자, 개념 거의 끝났어. 이제 한 뭐야? 아, 절반 정도 배웠어. 별 게 없어, 과학평은. 생각보다. 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확률의 종류 배울게요. 확률의 종류. 자, 확률의 종류. 확률의 종류. 자,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을 배웠죠. 수학적 확률이요. 수학적 확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통계적 확률. 그리고 마지막에 기하적 확률이에요. 네, 세 가지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거의 전부, 98%는 수학적 확률을 배웁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수학적 확률이야. 너희 내신에서 한 문제 제외하고는 다 수학적 확률이다. 알겠지? 수학적 확률이 뭔데요? 좀 이따 보자, 알겠지?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내신용으로다, 내신용으로.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기하적 확률은,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엔 안 나와. 하지만 내신엔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옛날 사람들이니까. 아, 저 영역 배워요? 아? 영역 배워, 영역. 영역? 네. 배워.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거 기하적 확률까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첫 바퀴니까 이건 안 배웁니다. 안 배우고 이거 두 개 배울 거야. 네, 통계적 확률은 마지막에 배울 거야. 마지막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계시고 통일왕이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학적 흥미를 열심히 배울 거야.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적 흥미를 시작. 수학적 흥미 왜요? 수학적 흥미는 봐봐. 개수분의 개수로 세는 흥미. 근데 맨날 하지 않냐? 여기 맨날 이 개수 세고 이 개수 세지 않았냐? 사실 그 그러니까 니들이 사실 하고 있던 모든 확률들은 다 수학적 확률이었다. 아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히 이제 엄밀히 식으로 써보면은 이게 외우면 되는데 엄밀히 식으로 써면 이렇게 돼. 만약에 방금 전에 했었지. 만약에 전체 이렇게 있어. 1, 2, 3, 4, 5, 6 있어. 5, 6 있습니다. 예시야 예시. 자 그럼 A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3개에서 6분의 3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게 수학적 확률인 건데 그럼 마지막 수학적 확률의 정의식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어떤 A 사건의 확률이 알고 싶다. A의 확률이 알고 싶다. 그럼 걔는 이렇게 적겠대. 여기다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이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분자에 올리면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세면 그냥 끊는다. 그러니까 1단에서 경우수 배웠으니까 경우수를 이용해가지고 얘랑 얘 두 번 계산하면 돼. 됐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자 근데 이제 나 수학적 확률을 뭐?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맞지?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주의사항 주의사항 개수분의 개수를 세는 건데 막 세면 안 돼.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있어. 자, 이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 이제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 그때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어. 알았지. 자, 갖다라고 하실게. 같을 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확률이 같을 때 쓸 수 있어. 그런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쓸 수 있다. 글씨가 좀 날라가지만 내가 얘네 선생님 팔이 부러졌어. 말씀 마사지 받고 이러고 테니스 앨범 저번에 말했지? 테니스 앨범? 컴퓨터 많이 하고 칠판 많이 쓰고 해가지고 지우가 버렸어. 여기가 맛이 갔어. 형들이 왜 그래서 어쩌라고요? 공정하는 눈빛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걸? 전한 거는 다 그거 팔 쓰면 무조건 쓰는 거인데 벌써 이른 나이에 망가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려고. 나 죽을라고. 어차피 선생님 아파도 막 저 슬퍼하는 제자들도 없는데 뭐 굳이 더 할 필요 없지 않나?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그거 돈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 거기 앉아서 저거다. 공부나 열심히 해. 그냥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짱나게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씨, 맨 앞쪽에 짱나게 안 해요. 하여튼 바로 붙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 형한테 테스트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잘 봐. 너희들 한번 느껴봐. 자,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 있어.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이렇게 생긴 거야. 1, 2, 3, 5, 5, 5. 여기 생긴 거야, 이렇게. 1, 2, 3, 5, 5. 세 개의 면이 오가 써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표본 공간을 구해볼게. 야, 주사위 던졌어. 뭐 나올 수 있어? 1, 2, 3이야 또 5잖아 그렇지? 야 지팡이잖아. 똑같은 거 열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한 거야. 선생님 5가 나올 확률은요 전체 원소의 개수가 4개 있고 그중에 5 한 개 있으니까 그건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자마 말이 돼야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야, 누가 봐도 이거 던지면 누가 제일 많이 나와. 오가 존나 많이 나와. 그렇지? 오가 존나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가 1이 나올 확률이 과연 4분의 1 정도일까? 아니 뭐야. 그렇지? 오가 나올 확률이 과연 4분의 1일까? 아, 말도 안 되지. 너희들 야, 사실적으로 계산되잖아. 야, 5 나올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전체 6개 중에 3개니까. 맞지? 아. 두 번째 예시 봐봐. 누가 이렇게 또 웃기는 거야? 누가 웃기는 거 봐봐. 자, 엄마. 동남 이렇게 있어. 자. 알겠지? 자, 얘들아. 내가 분필 하나 줄 테니까
자, 분배나 줄게. 자, 분배나 줄게. 자, 자 분배나 줄게. 자, 정훈아. 자, 분배나 줄게. 자, 형이 던져봐. 던져서 여기 맞히면 100만 원 줄게. 아, 진짜. 알겠지? 대신에 여기 맞히면 나한테 100만 원 줘야 돼. 근데 어차피 맞춘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 맞지? 두 군데 없잖아. 알아, 맞지? 네. 형님 2분의 1인 거 아니야. 어? 형님 2분의 1이잖아. 영역은 넓이는 다른데. 아무튼 2분의 1이야. 아니, 맞출 게 두 개밖에 없잖아. A 영역이랑 B 영역밖에 없잖아. 표본 공간으로 나타내면 A랑 B밖에 없잖아. 아, 둘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너희한테 게임 참여를 요구하면 어떡할 거거든. 경찰 신고할 거잖아. 맞지? 자, 세 번째 예지. 자, 누가 로또를 하고 있었어. 야, 로또 1등 당첨자 확률 몇이야? 한 뭐 덕분에 1 아닌가요? 2분의 1이야. 1등이야 1등이 아닌 걸로. 그렇지. 1등 아니면 1등 아닌 거잖아. 2분의 1 아니야? 2등도 아니야. 어, 2분의 1이지. 이렇게 웃기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 새끼 미친놈이네 라고 생각할 거냐. 맞지?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걸 고려 안 했어. 야, 봐봐. 명심해. 수학적 확률을 쓸 거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뭔지 봐봐. 근원 사건이 뭐였어? 여기 있는 애들 있지. 이게 근원 사건이지. 얘네가 확률이 똑같을 때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중에 확률이 다른 놈이 한 놈이라도 있다. 쓰면 안 돼. 봐봐. 봐봐. 1, 2, 3, 5, 5야. 자, 얘 확률 6분의 1, 얘 확률 6분의 1, 얘 확률 6분의 1, 얘는 6분의 3.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되게 중요해. 어? 언제 쓸 수 있다? 수학적 확률은? 근원사건. 야, 표본공간 이 각각의 원소가 확률이 같을 때만 개수분의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알겠지? 야,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나 그러면 내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알려줬지? 자, 이 사기치는 거 알려줬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돈 벌어와. 알겠어? 돈 벌어온 거야. 어, 그 돈 벌어왔으니까 뭐야? 수술을 떼야 돼, 당연히. 사기친 거 알려주잖아. 몇 프로? 알았어. 50%만 뗄게. 야, 50으로 하자, 알겠지? 선생님, 남는 거 없어. 이런 거 알려주면은. 아, 지식을 전파했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나, 알겠지, 윤진아? 또 우리 윤진이가 일진이거든.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 하자고 하면 애들이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려줬거든? 자, 그럼 얘기 한번 들어. 선생님,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두 사이 다 두 사이 등이 1, 2, 3, 5, 5,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럴 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세게? 자, 그래서 이럴 때 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디어 한 개를 배울게. 자, 예컨대 이런 거야. 자, 다시 한 번. 예시를 써볼게.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주머니 이렇게 있어. 괜찮겠지? 자, 주머니 이렇게 있어.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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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있어. 알겠지? 자, 그때 어떤 정신나가들도 와가지고, 선생님, 동그라미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올 건 동그라미는 X밖에 없거든요. 동그라미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정신나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봐봐. 이렇게 세는 거야. 확률에서는, 잘 들어. 같은 것도 무조건 그냥 다르게 보는 거야. 같이. 야,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한 개를 뽑는데,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왜? 동그라미랑 X밖에 없어. 차이가 없단 말이야. 알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근데 확률에서는 비율을 고려해야 돼. 비율. 얘가 X가 더 많이 나온다는 비율을 고려해줘야 돼.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올바르게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이 뭐냐? 라벨을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라벨. 라벨을 달아가지고 얘네가 처음에 같았을지라도 올바른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취급을 하는 거야. 알겠니? 다른 걸로 취급을 하면 어떻게 돼? 확률을 구하죠. 자,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섯 개 중에 한 개 뽑는 거니까 5시 1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중에 한 개에서 2시 1에서 5분의 2 해가지고 올바른 확률이 나온다. 결론 내릴게. 자, 확률 철칙. 확률 철칙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 이제. 확률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룰이야. 첫 번째, 올바른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서 확률은
같은 것도 다른 걸로 취급한다. 알지? 그러면 올바른 겁니다. 자, 같은 것도 다른 걸로 취급한다.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 알지? 이걸 통칭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라벨 달기라고. 알겠지? 자, 라벨 달기라네. 그래서 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가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네, 일단 1번만 써보세요.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서 와봤습니다. 다음번만 얘기해보자. 확률을 끝까지다. 확률을 끝. 자, 여기 지우고. 자, 서른 다섯 두 개의 주자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죠. 나오는 두 눈의 수가 모두 3일 확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사위 두 개 던질 때는 이렇게 수저싸움으로 표현한다. 첫 번째 주사위 3, 두 번째 주사위 3. 한 개밖에 없지? 전체 36개 중에 한 개니까 36개. 그럼 되겠지. 다음.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 자, 한번 그 사건 써볼게. 그 사건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두 눈의 수가 같은 거는 1, 1. 자, 2, 2. 3, 3. 6, 6.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순서상으로 표현해야 될 때. 괜찮지? 그래서 너는 전체 36개 중에 6개가 된 거니까 합심됐던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18번입니다. 18번. 자, 18번은 풀 때는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먼저 펴보자.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보다 크다고 그랬지. 자, 따라서 A 플러스 B, 이제 방정식을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10보다 크다 해가지고 이렇게 10으로 바꾸는 거예요. 18번. 자, 그럼 너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 A 플러스 B가 11이 되는 거랑 A 플러스 B가 12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각각 세면 되겠지? 5, 6, 6, 5, 6, 6. 전체 36개 중에 3개 되는 거니까 12분의 1. 그래서 끝나.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이거를 배워볼게요. 한번. 자, 일단 외워봐. 우리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뭐 하자고 했지? 표를 만든다. 맞아.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표를 만든다. 자, 이거 좀 연습해보자. 주사위 두 개 던질 때 표 만들어가지고 푸는 게 생각보다 유용한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1, 2, 3, 4, 5, 6을 적고 오른, 위쪽에다 1, 2, 3, 4, 5, 6을 적어. 이 중에 합쳐가지고 10보다 큰 거를 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괜찮나? 따라서 36분의 3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사위 두 개 던질 때는 표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괜찮나? 봐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겹쳐 쓰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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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아, 다섯 개. 괜찮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정식 푸는 것보다 낫겠지? 자, 20번은 10으로 풀까? 두 개 곱한 게 12가 되는 거니까 이거 세자. 자, 갑니다. 2, 6, 3, 4, 4, 3, 6, 2. 네 개 있네? 36개 중에 네 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지? 자, 서로 다른 거 세네. 야, 서로 같은 게 6개니까, 맞지? 서로 같은 게 6개니까 서로 다른 건 30개겠지? 따라서 너는 36분의 30으로 세면 되니까. 자, 나오는 두 눈의 수가 모두 4 이상일 확률을 한번 세보래.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6번 쓰는 거지. 자, 봐봐. 두 눈의 수가 아니네. 각각이구나. 합이 아니고. 모두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A가 4 이상인 거. and B가 4 이상이라고 하면 돼. 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아홉 개 되겠구나. 자, 이거는 36분의 9가 되니까 4분의 1. 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밑에 있는 건 엄마 손잡 받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쑥 풀어서 끝내볼까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A 한번 적어봅시다. A는 1,1, 자, 2,2, 3,4, 4,4, 5,5, 2,6 되겠습니다. A는 6개. 두 눈의 수의 차가 1인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B.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세면 됩니다. 존나 귀찮아, 그치? 자, 1:2입니다. A로 케이스 분류하자. 1:2. 그럼 너 2:1, 2:3. 오케이. 3:2, 3:4, 4:3, 4:5, 5:4, 5:6, 6:5. 존나 터나와. 자, 됐어. 자, 이번에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것을 합시다. 이렇게. 1, 2, 3, 4, 5, 5, 4, 3, 여기서 배반 사건인 거 찾아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돼. 자, 해볼까? A랑 B는 교집합 없냐? 맞지? 같은 거 없지? 같은 거. 교집합 없네. 오케이. 따라서 배반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럼. 자, A와 C. 아, 겹치는 거 있냐? 네. 3, 4인데. 아, 겹치는 거 있네. 배반 아닙니다. 그렇지? 예, 네, 겹치는 거. 그러신 거예요. 이거 할까? 차가 1이면 되지. 차 4, 차 2, 차 0, 차 2, 차 4. 없네. 바쁘다. 잠시만. 그래서 기억기근.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맞지?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 다시. 뭐 했어? 주사에 두 번 했지. 그럼 표를 생각하는 거. 자, 표 그래. 자, 1, 2, 3, 4, 5, 이렇게 되겠고,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A, 아, 그리고 B, 이렇게 C, 체크하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럼 A 체크해, 여기서. A는,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괜찮지? 다음. B는 차가 1인 거. 차가 1인 거 동그라미 치는 거야. 주황색으로. 차가 1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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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기가 막히네. 그치? 안 겹치네. 흰색이랑 정색이랑. 따라서 이거 배반이라는 거지. 자, C 체크하자, C. C는 뭐였어? 합이 6인 거? 합이 6인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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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또 안 겹치네. 그러니까 B랑 C도 대박. 대체? 그래서 이 도구는 얼른 가져가서 배우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풀어주면 다 하고. 자, 36번 갑시다. 36번. 아, 35번. 35번 별표. 별표.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적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3, 4 합니다. 확통 문제 풀 때는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거야. 천천히. 자, 이 중에 한 장을 뽑겠습니다.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 A. 적어보면 A는 3, 6, 9가 되겠죠. 이렇게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했지. 자, B 2, 3, 5, 7 되겠고 두 사건 A, B 모두가 배반 사건인 사건에게 쓰일 거지. 가자, 밑줄. 배반 사건인 사건에게 쓰. 자, 특히 이 사건. 아, 사건이 다른 말은 뭐라고? 사건은 뭐야? 부분 집합. 아, 부분 집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야. 알겠지? 그럼 사건에게 쓰는 뭐에게 쓰요? 집합에게 쓰요. 알겠지? 자, 집합에게 씁니다. 따라서 다시. 자. 집합에서 어떻게 푼다고 했어? 배웠어? 집합에서 어떻게 풀어? 1번 어떻게 풀어? 1번 그냥 집합이요. 집합에서 어떻게 풀어? 벤다이어그램. 그렇지, 벤다이어그램. 한 다음에 뭐 하는 건? 원소? 보니까 뭐니? 두 번째는 뭐였어? 예. 아, 이게 그거잖아. 그거 말고 다 조합을 하는 겁니다.
하지?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이거 진파의 개수가 오르고 킬러 주제야. 아, 저희 중간고사,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셋 중에 하나 나와. 중복조합. 알겠지? 중복조합, 집합의 개수, 함수의 개수. 이 셋 중에 무조건 나와. 아니었어. 아닌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어. 알겠지? 어. 무조건 나오니까 그냥 해. 어. 근데 영생부는 맨날 수능수 하는 거 있어. 그냥 그대로 되던데. 그 저희 영생부는 어떤 한 쌤이 같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에 따라 틀린다. 난 요주의 인물이죠. 아, 요주의 인물 있어? 네. 어, 어 지금 너 요주의 인물한테 걸린 거 아니야? 그 2학년 때 걸렸는데 3학년 때 안 걸렸어. 어, 진짜? 2학년도 걸렸어. 자, 그래서 이렇게 셉니다. 아, 오케이. 야, 근데 이 중에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걸 써서 풀지, 이걸 써서 풀지는 너희가 직관으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서 그 직관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지? 응. 자, 두 사건 AP. 얘랑 얘랑. 배반 사건이 사건에 있어. 그 배반이려면, 배반이려면, 자, 하나. 자, 집합 만드는 거니까, 봐봐. 얘가 C를 만들 거거든. 얘랑 얘랑 배반이야. 얘랑 얘랑, 얘랑 다 배반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랑 겹치는 걸 가지면 안 돼. 그럼 봐봐. 여기 2는 바깥에 있어야 돼. 얘 가지면 안 된다, 얘. 역시 마찬가지. 3, 5, 6, 7, 9는 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배반이라니까. 알겠지? 어. 배반이니까. 그러면 봐봐. 누구? 나머지 누구? 1, 4, 8, 10은 자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자유. 그러니까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봐봐. 1,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두 가지. 4는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래서 이게 4제곱 개가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거기 빨리 해봐. 3번부터. 레츠 파티. 준이야, 어제 뭐 성적 괜찮아? 아직 안 괜찮아? 아니. 무리하면서 왔어, 학원에 왜 또. 아이씨. 준이를 못 괴롭히니까 나도 지금 속이 울렁거린다. 준이야, 나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아, 널 괴롭히고 싶은데. 아. 무슨 어떻게 집에 그냥, 그냥 집에 갈래? 저요? 응. 준아, 어차피 가. 넌 영원히 가. 아, 네가 마음에서 알아서 선택해. 가고 싶으면 얘기해야겠지? 네. 아씨, 복도가 존나 보여가지고. 아, 선생님, 팔 하나 없는 채로도 수업하고 있잖아. 그거 진짜 어? 엄청나지 않아요, 이제? 진짜 너무 하고 아주 싫어하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좀 여세요 대박이 되나? 와, 비신기하다. 아니, 진짜 다 추워지잖아. 와, 진짜 인정은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 없어, 진짜. 아, 선생님 되게 꼼꼼한 거 알지? 아, 네, 맞아요. 뭘 맞아라?
넘어가자 얘들아. 자 이제는 수학적 확률을 세겠습니다. 뭐 조건이야?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일단 웬만큼 풀 거고 난 몇 개씩 풀어줄게 그냥. 얘 두 번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자 이게 확률 철칙 두 번째야. 무조건 때 앞에서 끊을 것 같아. 때에서 끊어 알겠지? 때에서 끊어. 때에서 끊는 거다 알지? 자 때에서 무조건 끊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 앞으로 여기랑 여기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확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알지? 우린 가장 기본이 된 걸 먼저 배웠다. 여기 뭐가 와? 그냥 트라이얼이 오는 거야. 트라이얼이 오고 여기는 이벤트가 오는 거야. 이거 하나 배웠어. 알지? 이거 배우면 어떻게 해? 그냥 얘 세고 얘 세가지고 그냥 끝나? 알지? 얘 세고 얘 세가지고 나누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항상 늘 떼서 끊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를 택한대. 얘 부분 집합 몇 개야? 얘 부분 집합 몇 개야? 2x형. 그렇지. 자 그럼 1학년 때 배운 공식이지? 2의 n제곱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나옵니다. 얘 6제곱경에 이 중에서 한 개를 고른다 그랬지? 분모가 64개다 이렇게. 자 분모 구했어. 원소 2, 5를 모두 포함한 돼. 자 또 만들자 부분 집합. 자 이렇게 집합하겠어. 네, 별표 그만치게. 자 얘가 2랑 5를 가지고 있다. 2랑 5를 가지고 있다. 출발. 1은 선택지 몇 개? 두 군데 두 가지. 2는 선택지 몇 개?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한 가지. 3은 두 가지. 4는 두 가지. 5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6은 두 가지. 그래서 오케이 16개가 있다. 2, 5를 포함하는 분집합은 16개가 있으니까 4분의 1로 세겠습니다. 되겠지? 거기 이제 니들이 잘 세. 49번 갈게. 앞에 게 숫자에서요 평화를 4개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드세요. 자 5의 배수를 갑니다. 일단 약속했다고 하자. 자 떼에서 끊고 자 그리고 점수 만들기. 점수 만들기는 우리 자리 만들기 내가 했겠지? 자리를 만드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여기 5의 배수가 나왔네. 여기 별표 치고 자 이것도 별표 치고 배웁시다. 자 이제 배수 판정법 배울게. 배수 판정법. 자 너가 2의 배수고 4의 배수고 3의 배수고 5의 배수인지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자. 자주 나오니까. 첫 번째, 2의 배수. 아니? 야, 2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냐? 짝짜리수가 2의 배수, 즉 짝수. 그렇지, 오케이. 여기가 짝수가 되면 되지. 맞지? 자, 짝수가 되면 됩니다. 두 번째, 3의 배수는? 강을 작동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그렇지, 어우, 잘한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 각 자릿수의 합이, 알지? 이 자릿수의 합이,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4의 배수는?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된다. 알지?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 괜찮겠니? 자 예시 한번 들어보자. 7, 7, 7, 12. 자 이게 4의 배수입니다. 왜?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알겠지? 자 3의 배수도 예시 들어야 되나? 3 3, 2, 1. 자, 3의 배수입니다. 왜냐면, 각 자리를 합쳤더니만 6. 3의 배수거든. 3의 배수.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 자, 3. 5의 배수는? 0 또는 5. 그렇지. 끝이 0 또는 5입니다. 여기가 끝이 0 또는 5. 어? 0 또는 5가 되겠지. 다음. 6의 배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맞지?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뭐니? 6의 배수 어떻게 해? 6의 배수. 배우자.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돼. 그러니까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서 끝이 짝수면 된다. 되겠지? 아. 그래서 얘는 2의 배수 조건, and 3의 배수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됩니다. 되겠지? 8의 배수.
8이면서 어떻게 그게? 2와 4, 아니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맞지?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근데 8의 배수는 잘 나오진 않아. 9의 배수 9의 배수 어떻게 그게? 외운 줄 알겠지? 네, 자 역시 마찬가지 이게 자릿수 있지? 자릿수를 다 합친 게 9의 배수가 됩니다. 괜찮겠니? 자, 해봐. 918 봐봐, 918. 이거 9의 배수야. 합치 몇이야? 18대지. 너도 9의 배수거든. 그럼 너도 918은 무조건 9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7의 배수는 왜 안 해요? 7의 배수는? 안 나와.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아니야, 3. 스틱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있어. 충격적이지. 이거 없다고 들었네. 그래서, 되겠지, 여기까지? 자, 마지막 10의 배수는? 그치, 뭐가 되면 돼? 가물지고. 여기 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다 배워? 두 번째로 몇 개 된다고? 어제 야, 너 언제 배우는 거야, 이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니들, 너 뭐 신발 주머니 들고 다닐 때. 그치? 굳이 배워서 보잖아. 신발 주머니 안 들고 다녔냐, 혹시? 들고 다녔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상징이잖아 그게. 그거 안 갖고 다니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알잖아. 중학교 때 안 갖고 다니나? 요즘은 그렇죠. 그런가? 요즘에는 그래. 진짜? 그럼 어떻게 해? 뭐 사물하던가 아니면 뭐 옆에다가 버리네. 세상 참 좋아졌네. 선생님 왼발로 다녔거든. 학교 가지. 왼발로요? 왼발로. 어느 시대에요? 어? 어느 시대에요? 어느 시대? 언제더라?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말 타고 다니는 거. 됐지? 자, 5회 배수 하자. 자, 하나. 일단, 자릿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내 자리니까. 근데, 5회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5로 확정. 맞지? 5로 확정. 그치? 경우에서 하는 거지. 야, 그리고 몇 개 볼 수 있냐, 이제? 몇 개? 4개, 3개, 2개. 그렇지. 4개.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4개, 3개, 2개. 전체는 몇 개야? 그렇지, 5, 4, 3인 거지? 그래서 이거 나누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5분 1이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지? 자, 51번 배우겠습니다, 51번. 자, 41부터 50번까지가 있습니다. 10개 자세하겠습니다. 일단 자리가 나왔지? 자리가 나왔으니까 그림 그리겠습니다. 41, 40, 43, 44, 45, 46, 47, 48, 49, 50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41, 42, 44, 46, 47.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다섯 자리가 필요해. 맞네? 그럼 여기는 없어. 좌석이 없어. 자, 그럼 이 다섯 자리에다가 A, B, C, D, E. 오케이. 서로 다른 대상. A, B, C, D, E를 앉히겠습니다. A, B가 서로 옆좌석에 앉게 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분모 먼저 구하자. 다른 대상, 다른 자리. 옆에? 오케이. 괜찮지? 다른 대상, 다른 자리. 오케이. 자, 그리고 항상 조심해. 예시 듣는 거야, 그치? 자, 예시 들고, 그거를 이제, 공식으로 세는 거다. 알겠지? 문제가 복잡하면은 예시 들고 공식 세. 자, 해보자. 나는 이렇게 할래. 여기서 A, B가 이웃한다고 그랬지. A, B가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 여기 A, B. 여기 이게 이웃한, 여기에 이웃한다고 치고, 그러면 A랑 B를 이렇게 이웃시키고, 오케이. 그럼 이웃시켰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앉히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자, 그럼 이제 내가 예시 든 거를 식으로 바꿀게. 자, 처음에 내가 뭐 했냐면, AB가 이웃할 자리를 골라주거든. 한 개, 두 개, 세 가지. 맞지? 이웃하는 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괜찮겠지? 이웃할 케이스가 세 가지야.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3 곱하기라고 쓸 거야. 다음이야. 그 다음 내가 뭘 고민했냐면, A랑 B를 나열하는 거.
번째 A, B로 앉힐까? BA로 앉힐까? 오케이 해서 임팩트. 자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A, B 자리 바꾸기. 네, A, B 자리 바꾸기 그거고. 자 그럼 여기 이제 A랑 B가 자리 앉혔지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대상 다른 자리. 오케이 3배토리 그래서 저는 나머지 자 이렇게 세면 될 것 같아. 괜찮네. 존나 재밌네. 자 너희도 하고 싶지? 자 빨리 해봐. 자 46번부터 해봐. 자 46번부터 쭉 해보십시오. 괜찮죠? 아, 집에 가 그냥. 아 집에 가. 뭐라고? 시급땀이나? 야, 빨리 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 야 안 되겠다. 야 너 뭐 용기 안 돼. 용기 안 돼. 진짜 너 조대 수가 있어. 조대 수가 있어. 그렇지. 너 빨리 가. 진지해서. 나중에 부모님 불러가지고 부모님 사과할래? 아, 제가 뭘, 그, 제가 뭘 해놓았어요. 그래서 뭐, 가져가서 봤는데, 그냥. 빨리 가라. 아니, 이제, 쉬운데, 뭐, 버티고 있어. 왜 가라니까, 이 자식아. 어, 빨리 가, 어. 계속 올 것이 계속. 응. 응. 아, 진짜. 오빠가 존나 꼬져가지고. 조심 가. 네. 가다가 쓰러지면 안 돼. 네. 가다가 쓰러지면은 제철쌤 수업 하다가 간 거야. 네. 잘 가.
자, 이제 넘어가자지. 자, 넘어가자. 아, 7분 남았나? 아, 61번 갈게요. 원순열 갈게요, 원순열. 자, 원순열 갑시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 10명이 여기에 앉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자가 두 개 놓인 쪽에 나란히 앉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떼서 끊고. 자, 확률은 언제나 분모, 분자 두 번세기. 자, 분모 먼저 세자. 자, A, B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야. 자, 앉히자. 일단 고정할까? 자, 케이스 분류하자. 할머니로 케이스 분류하자, 할머니로. 자, 할머니 몇 군데 갈 수 있냐? 몇 군데? 몇 가지 케이스 있어? 할머니 앉히는 거. 다섯 개 맞지? 다섯 가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여기 세 명 되는데 안 돼 맞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아, 오케이. 야, 근데 그 다섯 가지 다 똑같아. 경우에서 똑같아, 달라? 똑같아, 달라? 왜 말이 없어? 다른. 똑같이 비가 쳐다보고 지나고 들어가네. 당연히 똑같지. 이걸 직관으로 못하면 세 그냥. 야, 할머니 나 여기 있을 때 나머지 다른 자리 같은 자리. 다 다른 자리. 옆에. 사패 같은 소리하고 접어줬네. 네 명만 앉히냐? 맞지? 퍼펙트. 자, 야, A 여기 앉을 때 다 다른 자리 같은 자리 있어. 다 다르잖아. 그렇지? 다 달라. 몇 팩이야? 얘도 두 팩. 케이스 불린 거 이렇게. 그렇지? 다음. A가 여기 있어. 달라 같아. 그래. 달라. 몇 팩? 그렇지. 이 지랄 할래? 안 되면 해야지. 케이스 불려가지고 직관으로 안 느껴지면. 자, A 여기 있어. 달라 같아. 다 달라. 두 팩. A 여기 있을 때. 다 달라. 두 팩. 이렇게 세 개 불러 무식하게. 선생님은 간단하게 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경우에서 오라고 쓰고 헌놈만 세야지 해서 구패. 난 이렇게 할래. 아직 분자에서 썼잖아. 이런 빌어먹을. 존나 멍청이야. 은퇴해야겠다. 은퇴하고 영어 선생님 해야겠다. 초등 영어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초등 영어부터 천천히 밟고 올라가는 거지. 아, 유치원 영어부터 해야 되나? 발음이 구려도 영어 선생님이 할 수 있나 좀 해? 솔직히 영어 선생님 다 발음 구리던데? 다 발음 구리던데? 영어 선생님 그 영어 얘기 할 때마다 뭐야?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 영어는 스피킹이 없잖아요. 어? 고등 영어는 스피킹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 야, 선생님 근데 귀가 막귀야. 안 들려. 나 듣기를 별로 못하겠어. 듣기는 어떻게 하면 잘하냐? 들리는데. 장난해? 들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들리면 대가 무슨 방법이야. 아, 듣기 때문에 왼쪽에 고생했잖아. 결국 수능에서도 틀렸네. 아, 진짜 두 개 틀렸네. 야, 이게 말이 되냐, 수능에서? 아, 진짜. 결국 못 고쳤어. 결국. 맨날 아침에 들어.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맨날 그 MP3로 들었거든. 맨날 그거 영어 반복하는 거 들으면서 봤거든. 근데 안 들려. 어떡해. 때려쳐. 알지? 잘한다? 이거 A 왜 있었어? 자, 분모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의자 두 개 놓인 쪽에 나란히 앉히래. 그럼 여기 앉거나 여기 앉는 거잖아. 맞지? 그럼 방법 두 가지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좋아하는 거 써라. 일단 할아버지를 고정할까? 자, 그러면 잘한다? 할아버지 가자. 아, 할머니 가자, 할머니. 할머니 이제 앉힐게. 할머니 몇 군데 앉힐 수 있어? 두 군데. 두 군데. 맞지? 어디? 여기랑 여기. 맞지? 똑같이 달라. 경우에서 똑같이 달라. 할머니가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같아, 달라. 경우수가. 달라요. 같이 비가 오는 거랑 세상에. 아니, 주방 맞을래? 여기 오는 거랑 여기 오는 거랑 다르겠냐? 이게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자, 2라고 쓰고 이놈만 세겠습니다. 자체. 자, 할아버지 앉히자, 그러면. 야, 할아버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 경우에서? 두 가지. 한 가지,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나머지, 다른 자리, 같은 자리.
다른 단위. 플러스 몇 회? 그래서 끝내면 되겠지? 여기까지 그냥. 자, 됐습니다. 중국 순열 거기 유형 5번은 엄마 선정 필도록 하시고 69번 가겠습니다. 69번. 자, 6개 문제 철치. 철치를 일렬로 나열할 때 두 개의 H가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합니다. 봐봐. 끊어. 동그라미 쳐. 확률이지? 확률 철치 1번. 같은 것도 어떻게 본다? 다르게 본다. 알겠지? 그럼 시작하자마자 너 같지만 다르다고 체크. 너 같지만 다르다고 체크. 알겠지? 어. 확률 철치 1번. 같은 것도 반드시 다르게 본다. 아무튼 아, 자, 그럼 얘네를 자 1열로 나열하는데 1열로 나열하는 거 몇 팩이야? 그렇지, 6팩이야. 그냥 6팩이야. 이걸 2팩, 2팩 나누지 말라고. 과포 순위니까 2팩, 2팩 나눠야 되지 않아요? 그지 않아서. 알겠지? 그 6팩인 거야, 다르니까. 이래야만 올바른 비율이 고려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H가 서로 이웃하게. 오케이. 자, 이웃 문제지? 이웃 문제는 그만 쓰자, 이제. 묶고. 알겠지? 묶으면 C1, C2, U, R 해서 전체 몇 개? 다섯 개. 몇 팩? 일단 5팩. 괜찮지? 잠깐만. 그럼 항상 고배 법칙을 쓸 때는 예시랑 함께, 알겠지? 항상 예시랑 함께. 자, 5팩의 대표가 얘야. 그럼 자, 묶음한 배열 해야 되겠지? 몇 가지? 아, 오케이. 두 가지. 해서, 여기 이제 H2, H2. 이런 식으로 하면은 H1에서 이웃 하겠지? 너무 재밌어. 역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토할 것 같다, 이제. 응. 뭐야? 이거 아니야? 얘도 연문제만 풀어주는 건가? 아, 이거 그냥 시체가 있다. 자, 알잖아.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대. 한 사람의 승자가 되돌릴 확률을 구하세요. 가자. 일단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27가지. 그렇지. 자, 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오케이. 전체 경우에서는 27가지입니다. 이렇게. 야, 한 사람의 승자가 결정되는 거 몇 가지 있게? 세 가지. 어?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아홉 가지? 왜? 어, A가 이길 때랑. 어. 아, A가 이길 때 세 가지고, B가 이길 때 세 가지. 아, 또? C가 이길 때 세 가지. 어, 좋은 암산이네. 어, 빠르네. 그렇지. 케이스가 세 가지 있지. 아, A만 이기는 경우 맞지? 두 번째 케이스. B만 이기는 케이스. C만 이기는 케이스. 맞지?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야, A만 이기는 게, 가위로 이기는 거, 바위로 이기는 거, 도로 이기는 거. 세 가지. 얘도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거 비가 세 가지. C도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정현이가 그렇게 암산을 했는데 그렇지, 머릿속에 탁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잖아 직관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 예시 듣는 거야. 그치? 예시 들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 해. 가위바위보 보.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는 거지. 이렇게 가보보 보면은 가 이렇게 들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어? 해보니까 그러면 A가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겠네? 어, 그럼 B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겠네? C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겠네? 이렇게 복잡하면은 예시를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돼. 아니? 정인처럼 안사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야, 그러면은 해봐. 비기는 건? 야, 비기는 건 몇 가지? 세 명이 다 비기는 거야? 어. 둘만 비길 수도 있냐?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발베베 안 해봤냐? 또 어떻게 하면 비길 수 있어? 셋다 다른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아마 다 똑같단 말이지. 자, ABC, 셋 다 다른 거 나오잖아. 근데 얘를 뭐해 이제? ABC를 뭐해? 나열해야지. 맞지? ABC도 되고, ACB도 되고, BAC도 되니까. 맞지? 300번씩. 괜찮아? 그래서, 비기는 것도 9가지다. 이렇게 이제 맞지? 약간 두 사람이 이기는 거. 아, 두 사람이 이기는 거? 두 사람이 이기는 거. 똑같잖아. 똑같이 몇 가지? 그치? 3분의 9가지지? 두 사람이 이기는 거. 아, 두 사람이 이기는 거. 이거 똑같잖아. 저거 얘기하면 똑같잖아. A, B가 이기는 거랑 A, C가 이기는 거랑 B, C가 이기는 거. 맞지? 어, 다 각자 이기는 방법이 세 가지씩 일 거 아니야? 주먹으로 이기는 거,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거. 맞지? 어, 그럼 머리 굴리면 다시 있어, 조건이야. 그래서 조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직 벌써 먹었네? 자, 얘들아 10분 쉬고 봅시다. 안녕.
자, 해볼까? 다음 거. 아, 너희도 좀 써야 되지? 너희도. 네, 네. 나도 해볼까? 거기 한번 해볼래? 69번부터 한번 해볼래? 69번부터 한번 해볼게. 69번부터. 야, 안 되면 질문 좀 해. 쭉 크고. 아, 잠이 뭐냐고. 그건 모음. 아하. 아야, 어여, 어여. 그게 모음이잖아. 아, 그거. 아, 고3들이 꼭 그거 질문해야 되겠더라고. 또. 자음, 모음 구분 안 되면 또 말해라. 질서 있게 세. 아무 생각 없이 세우잖아. 아, 본인으로 그런 시키는 거였는데. 나 원래 내 앞에 큰 거 쓰는, 큰 것도 쓰는 게 제일 위기해. 4, 1, 1, 1, 2, 세워. 3, 그렇지, 주역, 낙수효과, 그렇지. 3, 2? 응. 3, 2, 2, 3, 3.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꿀 수 있으니까. 끝이네요. 그렇지, 또. 2. 그렇지. 아. 아니, 2, 4, 2. 2, 4, 2. 아니, 그 똑같은 거 다 이런 거야. 2, 2. 응. 그렇지. 그렇게 하고 나열을 하는 거야. 이게 친구예요? 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고, 나열을 하면 되는 거야. 전체는 그럼,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는 깜짝했어? 아, 여기 4세, 4이 아닌데. 이, 나무색에서는 저번에 그, 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돼. 1, 2, 3, 4, 1, 2, 3, 4. 1이 네 군데가 되고, 2가 네 군데, 3가 네 군데, 4가 네 군데씩 되는 거야. 4세는? 그렇지.
먹어 대신. 나 먹읍시다. 나 먹읍시다. 나 몇 명이 넘었냐. 나 85번 한번 가겠습니다. 85번.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 면체에서 서로 다른 두 꼭지점 택하겠대. 자, 이럴 수 없네. 네. 서러씨. 일단, 꼭지점 8개 중에서 두 개를 찢는다고 했으니까, 본문은 82입니다. 82.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하겠습니다. 뭐, 순서 고르지 않겠지? 82입니다. 그 거리가 1.1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얘들아, 그럼 여기 82를 계산해보면은, 얘가 28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마디로 두 꼭지점을 선택하는 경우에서가 28개야. 꼭지점 두 개 고를 때마다 모서리가 한 개씩 결정이 됩니다. 그치? 이렇게 고르면 뭐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근데 그 모서리가 이제, 그 모서리가 1.1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네. 자, 여기서 꼭지점 두 개를 골랐을 때, 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세 개밖에 없다. 첫 번째는 거리가 몇인 거? 1인 게 있어요. 맞지? 실제로. 이렇게 두 개 고르면 거리가 1입니다. 얘 몇 개 있게? 12개. 그렇지. 왜 12개야? 모서리가 12개. 그렇지. 위에 4개. 옆면에 4개, 아래에 4개. 해서 너는 12개가 있다. 맞지? 12개 있습니다. 나 그럼 또 길이가 되신 게 또 뭐가 있지? 루트 2. 한 면에 가서. 그렇지. 오케이. 자, 루트 2가 있지? 자, 얘가 있습니다. 루트 2. 1대1 대 루트 2. 루트 2는 몇 개게? 2개. 12개 왜? 저기 이제 모래 2개니까. 그렇지. 자, 정사각형마다 2개씩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6개가 있으니까 2개씩 6개에서 얘도 12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어? 루트 3. 그렇지. 루트 3이지. 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루트 3입니다, 이거. 자, 이게 거리가 1이고 이게 루트 2니까 피타고라스 쓰면은 너는 거리가 루트 3이 되고, 루트 3은 몇 개? 몇 개? 루트 3 몇 개? 네. 네, 그렇지. 왜? 나머지. 나머지, 그렇지. 총 28개니까 12개, 12개 제외하면 4개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직접 세.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총 4개가 있습니다. 됐지? 됐다. 자,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제부터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럼 그 거리가 1.1 이상의 확률인 거. 1.1 이상의 몇 개야? 6개. 6개? 이렇게. 됐지? 나중에 통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냥 이제 야, 다 알아서 해. 뭐, 조감이니까. 화이팅! 화이팅! 자, 굿 씌우고 갑니다. 교보공부가 냈을 때 이미의 주사권 AB와 부사권에 대해서 거기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확률의 성질이라고 하고, 좀 뛰기 좀 합시다. 확률의 성질, 항상. 정의를 배운 다음에, 성질을 배우지? 네, 맨날 수순입니다. 성질 세 가지. 자, 세 개 조건이다. 자, 첫 번째. 모든 확률은 0부터 1까지야. 알겠지? 모든 확률은 0부터 1까지야. 그냥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맞지?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자, 너. 0부터 1까지다. 맞아, 틀려. 맞아, 찍어, 그냥. 네, 맞아요. 맞지? 왜? 얘도 뭐니까? 보험이 되는 거. 얘도 확률이니까, 그냥. 알겠지? 모든 확률은 안에 뭘 집어넣든 말든 무조건 0부터 1까지야. 속지 마. 그러니까 니네 주관을 속지 말라고. 두 번째. 표본 공간의 확률은 되죠? 1입니다. 맞지, 왜? 정 있을까?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이거였나? ns분의 너의 개수. 맞지?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너의 개수니까 대신 해서 1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자, 다음. 얘들아. 공사건. 야, 원소가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아무것도 없지? 이런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은 몇일까? 한 개. 0이겠지. 맞지? 왜? 정이 전체 원소의 개수 분의 공사건의 원소의 개수. 공사건은 원소가 없으니까 분자가 0이지? 라고 됩니다. 세 개밖에 없어. 외워, 세 개.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맞는 거 찾는 거거든? 그건 이제 너의 직관이 필요하다. 네? 직관이 필요해. 직관 써야 돼. 엄밀히 증명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보자. 자, 기억 맞냐? 네. 니은은? 맞아요. 1 더하기 0은 1이지. 맞아. 디귿은? 틀려요. 그렇지. 확률은? 0부터 1까지라고 얘기했지? 속지 마. 리을 맞냐? 네. 맞지. 너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2개 더하면 0부터 2까지겠지. 맞아.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 좀 볼까? 98번 해봐. 98번 별로 치고. 아, 명심해라. 이건 진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하나만 또 옛날에 또 생각나네. 이 문제를 몇 번 연습했는데 틀려가지고 1등도 놓치 내가 그래서 축방 명치에 꽂았잖아. 걔 지금 그게 묻혀있어. 너도 옆에 요지 마련하기 싫으면은 대충 공부해. 자, 하나. 니는 틀렸거든? 자, 발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된다. 1, 2, 3이야. 맞지? 1, 2, 3입니다. 1, 2, 3, 4라고 하자. 번. 맞지? 1, 2, 3, 4야. 근데 A가 어떻게 생겼냐면 1이랑 2입니다. 이렇게. B는 뭐냐면 2랑 3이. 2랑 3이. 자, 그러면은 PA는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2네. PB도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2네. 그래서 2개 더하면 1이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별반은 아니다. 겹치는 게 있다.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발레를 들 수 있어야 되나? 디귿은 맞냐 틀리냐? 틀린 것 같아요. 틀리지? 왜? 발레면 A가 S고 B가 S일 때 1 더하기 1은 2가 돼요. 오, 그렇지. 자, 나 일단 이거 봤으면은 양변에 애가 P를 걸어보는 거 좀 있잖아. P 걸어봐. P를 걸면 어떻게 돼? PA 합집합 B는 PS가 되는 거니까 몇이야? 이렇게 되지? 천차하면 뭐 있어? A랑 B를 합쳐가지고 또 전체 표본 집합,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어. 1, 2,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뭐 1, 2 정도? 그럼 B는? 1, 1, 3 정도? 1, 3? 이렇게 되면은
A랑 B를 합집합했을 때 1, 2, 3이 돼. 따라서 너의 확률은 1이 되지만 얘의 확률은 3분의 2, 너의 확률은 3분의 2 해가지고 1이 된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발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있지? 내가 98번 찾았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초반이지 그냥. 둘 다 좋은 것 같아. 뒤에 거는 당연히 이것보다 어렵겠지. 그런데 큰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냥. 많이 보도 그냥. 자 갑니다. 통계적 확률 갈게. 통계적 확률. 또 거기 공부하다가 필기도 합시다. 통계적 확률. 아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 얘는 이런 거야. 야, 주사위를 던지면은 1 나올 확률이 몇이지? 6분의 1이지, 맞지?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고정돼 있어.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화살을 쏠 확률이라고 쳐보자, 화살을 쏠 확률. 선생님 화살을 쏠 거야. 아니, 내가 총을 쏠 확률을 할게. 선생님 군인이었으니까, 군필이니까. 맞지? 옛날에 말했지? 선생님 그 기관총 사수였는데 200발 썼는데 몇 발 썼다고 했어? 몇 발 맞췄다고 했어? 200발 쐈는데 선생님이 두 발 맞췄어. 알겠지? 두 발 맞췄어. 그러니까 한 발 쏘는데 얼마인 줄 알아? 총알 한 발에 얼마인 줄 알아? 500원이야. 그 200발이면 얼마야? 10만 원이야. 알지? 그러니까 10만 원인데 나는 얼마치 맞춘 거야? 1000원치 맞춘 거야. 근데 욕 먹어 안 먹어? 욕 존나 먹겠지? 심지어 선생님이 거기서 대장이었어. 10명 중에서 10명 대장이었단 말이야. 제일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장이 두 발 맞추고 뒤에 내 쫄따구들은 10발, 20발 막 이렇게 맞추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일주일 동안 화장창도 했어. 대장돼가지고. 맞지? 가오사마지. 봐봐, 근데 봐봐. 근데 봐봐. 선생님 총을 쏠 거야. 근데 얘 명중할 확률이 어떻게 일정할까? 그때 다를까? 달라요. 아, 그때부터 다를 거 아니야. 주사랑 달라. 주사에 던지면 1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총 쓸 확률은 야,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날 그때부터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날 아침에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먹었냐 안 먹었냐 되게 중요한 요소야. 초코파이 먹으면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으면 더 잘 맞춰준단 말이야. 맞지? 그런 거 있잖아. 또 밥이 반찬이 맛있는 거 나왔어. 그럼 기분이 좋잖아. 그럼 더 잘 맞춘다고. 맞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쾌변을 했냐 안 했냐 그거 되게 중요한 요소야.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날씨가 되게 추워. 날씨 추워가지고 총을 못 쏘겠어. 그러면 컨디션 영향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어날 가능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알겠지? 그런 것들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직접 세는 겁니다. 어떻게? 존나 싸보는 거지. 총을 만발 싸가지고 몇 발 맞췄니? 로 해가지고 확률을 구한다. 자, 다시 한번. 자, 정리. 자, 통계적 확률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알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알지? 가능성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그렇지. 날아가는 건 좀 미안해. 팔이 아파서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금.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일정하지 않을 때, 아,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치? 자, 시향했어. 알지? 총 시향했어. 그리고 일어난 횟수로 구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알겠지? 자, 그 마지막 공식. 자, 이거 공식. 그럼 이거 외우는 거 당연한 거고 봐봐. 봐봐. 외워봐, 그치? 시행 횟수가 크면, 그치?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자, 간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자,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다. 이게 되는 거야. 뭔 소리야? 봐봐. 여기 숫자 생각해보자. 야, 내가 주사에 던졌어. 진짜 1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진짜 내가 6번 던졌어. 그럼 그 중에 한 번 1 나와? 그렇진 않아. 어째? 야, 인생이 그렇게 이상적이진 않거든. 개수가 다르게 나올 거야. 어째? 하지만 니네 존나게 던졌어. 100만 번 던졌어. 그건 6분의 1의 1에 근사한 상도구나. 아, 그치? 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시행했으니까 충분히. 근데 하, 우리가 이제 엄밀한 사람들은 이런 게 참 불편해, 그치? 충분히. 선생님, 충분히의 기준이 뭐예요? 이건 없어. 없어. 충분히의 기준이 없어. 몇 번 시행해야 충분히 큰 거예요?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근데 문제님이 그거 찌질하진 않아. 딱 봐도, 어? 야, 1000번 던졌어. 1000번 던졌는데 한 10번 정도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니야. 뭐 존나 찌질하진 않다. 충분히 낮고? 이거 충분히 크네? 너희가 생각해서 보자, 맞아. 그래,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돼. 자, 일단 이건 전화식으로 보자, 생각. 여기 있어, 있어. 타율을 한번 더 그래. 선생 올해 타율.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맞지? 이 사람이 안타칠 확률이 맨날 똑같은 건 아니거든. 그날의 컨디션, 밥을 뭐 먹었니, 간식을 뭐 먹었니, 그런 것들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총 타수. 맞지? 총 타수. 몇 번 쳤어? 320번 쳤어, 그치? 그 중에 안타. 안타가 이게 4종류. 이만큼 친 거잖아. 몇이야? 16, 39, 80. 아, 이만큼 쳤으니까 타율은 4분의 1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진짜. 총 시행했을 분의 안타수로 가. 파이널! 야, 간다! 주머니 속에 노란 공이 두 개, 빨간 공이 세 개, 파란 공이 N개 들어있었어. 써볼게요. 자, 노. 노. 두 개. 빨. 세 개. 파란색. N이요. S.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1500번 하겠습니다. 와, 존나. 충분히 크지? 야, 누구나 납득할 만해. 충분히 커. 1500번 했거든? 이제 한 개 공 꺼내가지고 다시 넣는 거 1500번 했어. 근데 그 중에 노란 공이 120번 나오는 거야. 다시 다시 뭐라고? 내가 1500번 시행을 했는데 120번 나왔다고. 노란 공이 이게 무슨 확률? 무슨 확률? 통계적 확률. 맞지? 해가지고 이만큼 일어났잖아. 통계 확률이야. 근데 얘가 N이 충분히 크지? 충분히 커. 그럼 어디가 꺼진다? 어디가 꺼진다? 수학적 확률. 그치, 수학적 확률이 꺼진다고. 아, 수학적 확률 구하자. 수학적 확률이 뭔데? 야, 이게 노란 공이 120번 나왔다, 1500번 중에. 노란 공 나올 확률을 구해, 그럼 이제부터. 한다? 자, 노란 공 나올 확률. 전체 공 몇 개야? L 플러스 1개. 그럼 L 플러스 5개. 맞지? 이 중에 노란 공 몇 개인데? 두 개. 그렇지. 이게 수학적 확률이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야. 노란 공 나올 확률. 이건 노란 공 나올 확률 시행했어. 통계적 확률. 같아질 거야, 내 죽을 거니까. 그래서, 크로스 곱하면 N이 등장하겠지? 꽤 쉬워, 통계적 확률.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질문 가겠습니다. 자, 코치 대, 지금 빨리 숙제 안 하고 자수해. 빨리 숙제 안 하고 자수해. 빨리 검사한다. 빨리 숙제. 자, 숙제 다 했어? 오케이. 문제 다 했어? 오케이, 됐어. 됐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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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맞아, 맞아, 맞아. 밥 줄게. 맞지? 야, 문제 하나 줄게. 야, 좀 해. 다 했어? 네. 역시, 고생했어. 다 했어, 시원아? 네. 고생했어. 오케이, 다 했어. 자, 빨리. 다 했어? 네. 오케이, 빨리. 질문해, 빨리. 불러. 질문 없어? 꽃이 없네. 꽃이. 창희, 질문. 이거 뭐 하나 있어요, 꽃이? 응? 꽃이 뭐 하나 있어요? 질문 번호 적는댔어요, 다. 네. 이름이랑 질문 번호 적는. 말로, 이거 왜. 뭐라고? 말로, 말로, 그냥 말로 한다는데. 그 말로 한다고? 몇 개 되죠? 와, 두 개 정도면 상관없어. 두 개 정도면 말로 돼.
나 다정한 사람. 다정한 사람. 준 없어? 확신. 확신 좀. 나 준 없어? 얼른 저거. 아, 하나야, 지금? 네. 어, 그거 불러. 그거 뭐야? 82번. 82번. 아, 어. 계수가 무리수인 걸 찾으래. 자, 우리 저번에 했던 이거 이항 정리 방법엔 네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케이스들. 네 개, 영 개 고르거나 세 개, 한 개 고르거나 두 개, 두 개, 한 개, 세 개, 영 개, 네 개 고르는 케이스가 있었어. 괜찮을 거지?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계수가 무리수가 아니야. 왜냐면 그치? 네 개 중에 네 개. 그럼 루트 EX를 네 개 고르면 이 4제곱이 루트를 없애서 유리수가 돼버려. 따라서 어? 얘네 안 돼. 짝수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짝수계면은 얘네 무리수가 없어져. 따라서 얘랑 얘만 계산해서 더하면 되거든? 계산해봐라. 계산해.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계산해보자. 다음 정원이 97번. 이거 물어볼 수 있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괜찮으세요? 네. 뭐, 아, 요새? 네, 됐어, 그래요. 아, 어, 네. 자, 그러면, 끝났네. b의 1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항 계수들을 모은 거야. 얘는 내가 1시형, 1시형.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항 정리로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항 계수들을 모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라는 거였어. 그러면 뭐 5제곱은 이거 2일 때 2니까 대충 a 플러스 b의 5제곱 하면 이렇게 5시형부터 나오지 않겠어? 네. 어, 잘한다.
저희 내신 다 끝나면 수학은 뭐예요? 우리 정시 준비할 사람들은 다 왔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졸업해야지. 아, 그냥 오지 말라고 해요? 응. 졸업해야지. 그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라는 건 거기 최저급당 안 주는 거죠? 어 맞아. 말해야 될까? 하고 싶을 때는 하는 게 정답이야. 알지? 어 이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정답인 거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모르네.